아이고. 많이 고파네. 형, 진짜 괜찮을 거. 짱 맛있어. 다 입고 나면 정말 괜찮아. 짱 맛있다. 이거. 주머니 가져요? 어머. 짜장면이 맛있더라고요. 아이고. 야, 이거 잘한 집이다. 명품 막 아울렛만 주로 갔었거든요, 저는. 그냥 스타일이란 거 없이 브랜드를 보고 할인폭을 보고 샀었어요. 그 라스트 원에 눈이 뒤집혀버렸어요. 오픈런 안 해도 되는데 오픈런을 해 맨날. 아무도 런을 안 하는데 혼자 뛰고 앉았어. 그래서 이제 코코나고 여기 온 것도 가격이나 브랜드 떠나서 두고두고 입을 만한 그런 옷을 좀 살려고 온 거예요. 몰랐어? 아니, 목대가 어떻게 이러나? 그러니까. 신기하지? 식을 텐데. 면 풀어. 어머, 저분도 진짜 안 일어나신다. 안 일어나지. 완전 돌부처잖아. 내가 이게 뭐 넣은 거야? 어우, 세상에. 형, 나 먹은 거네. 오케이, 일단 준비는 끝. 나도. 진짜? 나 배 좀 늘어난 것 같아, 어떡해. 형, 좀 붙어서 앉아봐요, 옆에. 그림 괜찮은데?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닮았다고. 진짜? 수염자리가 나랑 비슷하네. 아니, 저 수염이... 아, 라인이 똑같으시네, 저랑. 똑같아. 형제로 봐도 뭐 전혀 무방한. 근데 옷잘 입는 전현무, 옷 못 입는 전현무지. 그렇지. 이제는... 아, 형도 못 입지는 않아요. 잘 입지 그래, 않을 뻔. 여태까지 한 짓이 있으면서. 잘 입지 그래, 않을 뻔. 여태까지 한 짓이 있으면서. 이런 것 비슷해. 왜냐면 무겁거든. 그렇지. 옆으로 올라가지고 옆으로 올라가야 돼. 옆으로 올라가야 돼. 야, 이제 전현무의 변신이 시작된다. 될까? 아이고. 진짜 형 두고두고 코코니오한테 감사해야겠다. 그럼. 전 회장님 변신 전에 가장 신경 쓴 포인트는 뭐예요? 무조건 바지 핏. 아, 그러니까 맞아. 하체가 얇고 상체가 덩치가 있으니까 얇은 하체를 좀 이렇게 보완을 하고 상체를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줄이고. 해서 이 균형을 맞추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은 거꾸로 숨기려고 위엔 더 크게 입고 밑에는 사인지를 만들고 더 얇게 입고 하니까 위에는 더 부해 보이고 밑에는 더 얇아 보이더라고. 저는 자 일단 이건 요렇게인데 브랜드가 참 마음에 들어요. 네, 다 이렇게. 등에 또 이런 디테일도 있고. 아, 너무 좋네. 퍼스널 컬러를 참고했어요. 퍼스널 컬러 참고해서 다녀오세요. 조금 상의를 밝게. 제발 잘 어울려라. 되게 초조해 보이네. 막 두근두근 되네. 긴장을 많이 했구나. 긴장하네. 아, 이게 좀 떨리더라고. 제 옷이 아니고 다른 사람 옷을 입혀줘 본 건 처음이에요. 그렇지. 아, 이거 약간 아니 경험은 안 해봤지만 그 웨딩드레스 기다리는 거 같아. 예비 신랑의 마음으로?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. 심장 뛰어. 이거 내 거다. 아니 이게 내 거야. 준비됐어? 준비됐어. 나쁘지 않지? 괜찮은데? 그지? 내가 오태가 나쁘지가 않구나. 이거 입고 스튜디오에 들어갈 수 있지? 그럼. 좋아. 근데 바지 핏은 훨씬 나. 아, 그래? 나는 진짜 저게 나. 저는 형 확실히 형은 스키니 해가지고 발목이 좀 보이긴 해. 아니야. 근데 기한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 가고 있네. 왜 이게? 난 기한이 이거 좋다고 그럴까 봐 두근두근 했거든.